미셸 치분과 분께 두 분의 토론자의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말씀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네, 우리 저희 얘기 듣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3분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그 피드백 정말 감사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다른 수준의 개발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각기 다른 합리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이 협력을 참여를 증진시키는지, 뭐 양자 관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지역마다 나눠서 생각해 주신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특별하고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발전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점도 이해해야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그리고 투자에 대한 필요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의합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전환을 이뤄낼,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측정 가능한 영향을,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투자는 디지털에 있어서 어떤 플랫폼 이코노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리퍼런스로 플랫폼이 중요한 기반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 플랫폼을 만들므로써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100% 동의하는 점은 영내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아프리카에서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하고 강력한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협력에 관해서 양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러한 컨퍼런스를 넘어서서 우리가 굉장히 명확한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떻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관계를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도 봐야죠. 또 어떤 투자를, 어떤 종류의 투자가 어느 수준으로 필요한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아프리카 측면에 있어서 그 스킬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기업에 있어서, 그 기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정말 동의하는 분은 그 피드백에 정말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시간도 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라면. 그런데 이제 이 세션을 끝내기 전에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기 계신 참가자분들께로부터 코멘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나이지리아 대.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미셸과 그리고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협력의 다음 단계, 아프리카와 한국의 협력의 다음 단계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역이 일어나고 있죠. 무역이 굉장히 조금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온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네, 카메라를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관계,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 관계가 무역 투자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프리카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의 제품들이 아프리카로 오고 있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아프리카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분야에서 보면은 더 접근성, 그리고 연관성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과 아프리카 간에요. 한국, 아프리카 그 대사들에 있어서
어떤 커넥션이 없다, 접근성이 없다. 그래서 정부들과 직접 한국 정부와 직접 어떤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다. 왜냐면 한국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리우 대사님 덕분에 한국 아프리카 재단과 얘기를 할수 기회가 있었는데 더 많은 일들이 한국 그 특히 커넥션과 소통 관점에서 한국 대사 그 아프리카 대사들이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루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오기 전에 어쨌든 많은 그런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 대사님 역시도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기회를 안 들으면은 한국에 안 가실 것 같은데요. 네,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세션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제 동료들 생각하는 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투자가 어떻게든 일어나든, 어쨌든 기술과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어떤 이런 분야에서 협력입니다. 네, 카메라 봐주시겠습니까? 웹사이트에서 공유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략적인 한국과 아프리카의 어떤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뭔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개발 단계 있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디지털 격차가 있다는 점도 언급해 주셨고요. 굉장히 훌륭한 세션이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논의, 그리고 한국의 참여, 한국의 아프리카와의 어떤 관계 구축이 디지털 혁신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Also want to 감사합니다. 그리고 루안다 대사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계신 저희 대사님한테 좀 말씀을 부탁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대사님께서도 좀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카메라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요.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30초 정도 저한테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 동료분들은 2, 3분씩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동료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저도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발표 자료를 추후에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함께 계신 대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세션에 처음 참여해 보았는데 정말 좋았고요.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